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많은 요청들이 있었던 코트 추천편입니다. 오늘 추천하는 제품 모두 제가 한 제품 한 제품 셀렉해서 브랜드 요청을 드려서 금전거래 없이 PPL 없이 진행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코트들은 제가 직접 고르고 만져보고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라고 말씀 미리 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코트는 좀 다양한 디자인들과 컬러들의 코트들인데요. 코트들의 가격대는 20만원에서 40만원대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키미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코트를 구매하신다 할 때 조금 투자를 하시라고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당연히 가성비 좋은 제품도 울 함유량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울 자체의 퀄리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가공 방법에서 퀄리티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이 가격대의 코트들은 잘만 관리해 주신다면 3년, 4년 혹은 더 길게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0만원에서 40만원대의 선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만약에라도 댓글에 가성비 코트도 해줘 키미야 많이 달린다면 그것도 한번 기획해볼 계획이 있으니까 한번 의견을 댓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코트들을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범용성이 좋고 여러분들께서 손에 많이 가실 블랙 코트들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첫 제품은 엘무드의 로댕 오버핏 싱글 코트입니다. 일단 소재적으로 울 캐시미어 나일론 혼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원단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가뜩이나 트윌 조직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그 짱짱함과 탄탄함이 터치감으로 느껴집니다. 이 제품 이중직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중직 원단은요. 원단 하나, 두 개를 겹쳐서 한 원단처럼 쓰이는 건데 이게 보온성에 굉장히 좋은 원단이랍니다. 디자인적으로 이 코트를 보시면 드롭 숄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격식 있는 코트 느낌보다는 좀 더 캐주얼하고 편안한 코트 느낌이 나는데요. 기장감 또한 개인적인 의견으로 엄청 롱하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적당히 롱한 기장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트의 라펠 또한 좀 적당히 와이드한 느낌에 허리에는 제가 좋아하는 로브 디테일의 요소인 벨트가 끈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더 캐주얼한 맛을 더 연출해주는 것 같아요. 뒤를 보시면 활동성이 좋으라고 중앙에 벤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첫 코트를 구매하시기 앞서서 고민 중이시라면 캐주얼 무드, 미니멀, 포멀 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좋은, 범용성이 좋은 제품이기에 첫 코트 입문용으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마마가리 히든버튼 싱글 코트인데요. 우선 가격대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캐시미어 함유량이 무려 30% 이상인데요. 그래서인지 터치감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캐시미어 특유의 광택감이 은은하게 나서 좀 분해가 많이 나요. 부티나요. 그리고 이 제품 또한 경량 이중직 원단을 썼기 때문에 보온성도 굉장히 좋고 무게감이 엄청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던 코트와 굉장히 다른 점은 아무래도 원단감일 텐데요. 부드러움이 좀 더 살아있는 원단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표면에 모장이라고 하는데요. 털 느낌이 짧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코트예요. 그래서 반대결로 쓸어 올리시면 이 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코트들은 옷솔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결달아서 이렇게 빗어주시기만 한다면 굉장히 관리가 편하고 오래 입으실 수 있으니까 이 꿀팁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디자인적인 요소는 기본 체스터필드 코트? 약간 미니멀한 감성이 많이 나는 제품이에요. 어깨가 살짝 각지게 떨어지고 히든버튼 처리가 되어 있고 플랫 포켓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가슴통에서 아래로 일자로 좀 툭 떨어지는 감성이 굉장히 시크하면서도 미니멀한 느낌을 많이 풍기더라고요. 기장감은 정핏으로 가셨을 때는 앞서 보셨던 엘무드랑 비슷비슷한 기장감이지만 오버한 핏으로 가셨을 때는 좀 더 롱해진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뒷편을 보시면 활동성이 좋으라고 중앙에 벤트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벤트의 깊이를 다르게 주기 위해서 이걸 버튼 처리까지 해주셨더라고요. 요런 디테일 변태 사장님이셨네요. 그래서 이 코트는 미니멀하고 시크한 느낌이 좀 풍기기 때문에 포멀하거나 미니멀 룩을 많이 입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주황 옴므의 오버사이즈 발막한 코트인데요. 이 제품은 울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셨어요. 호주산 울을 사용해서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자랑을 해주셨는데 진짜 부드러워요. 발막한 코트라고 했으나 디테일 요소들을 진짜 싹 걷어낸 정말 깔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미니멀하다고 해서 진짜 다 걷어내서 쉽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뒷면을 보시면 벤트가 깊게 중앙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폴딩이 들어간 벤트예요. 이 폴딩 때문에 왠지 모르게 비싸 보이고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염색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이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 이게 단색으로 들어간 코트 느낌이 아니라 헤링본 느낌이 나요. 염색이 텍스처를 살려주면서 염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이 다 같이 이렇게 섞여있으면 뭔가 비싸 보인단 말이죠.
요 제품은 기장감이 좀 롱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만약에 롱한 기장감의 코트를 찾고 있다면 요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라도 블랙 코트가 첫 코트가 아니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 요소가 많이 없기도 한 요 제품도 첫 입문 코트로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다음 제품은 에드와르도 제품인데요. 세미오버 벨티드 발막한 캐시미어 맥코트. 이 제품은 표면에 털이 짧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원단감의 코트예요. 하지만 이 코트 엄청 두꺼워서 막 빳빳해지고 그런 코트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유연함이 있는 코트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름대로 발막한 맥코트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로브코트의 디테일인 벨트까지 막 다 때려박은 막 시골의 잡종 느낌. 뭔가 미니멀했다가 포멀할 수도 있는 맥코트 발막한의 요소들에다가 벨트로 조금 더 캐주얼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 코트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블랙보다는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이 베이지 코트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지게 애쉬 베이지 컬러를 내주셨는데 명품 색깔에 가까워요. 제가 보니까 밝은 코트를 찾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크림 코트까지 가기에는 내가 관리할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밝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께는 이 애쉬 베이지 컬러의 에드와르도 코트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다음 제품은 디앤서의 유틸리티 후드 코트인데요. 울 90% 캐시미어 10%의 혼용률로 원단감 자체는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엘무드와 비슷하게 좀 탄탄한 느낌의 원단감이었어요. 터치감 자체는 부드럽고 매끈해서 이제 거꾸로 쓸어 올렸을 때 뭔가 털이 느껴지는 느낌은 많이 없었습니다. 적당히 와이드한 라펠의 더블 브레스트 형식의 코트인데요. 기장감 자체가 좀 롱하게 나왔어요. 100 사이즈를 기준해서 119cm. 그래서 만약에 롱한 코트를 찾고 계시다면 이 코트 괜찮더라고요. 게다가 일단 이름에도 써있듯 후드 디테일이 포인트인데요. 페이크 후드가 모자 부분이랑 요 후드 앞부분만 페이크로 달려있습니다. 게다가 요 앞 기장감이 중기장으로 좀 길게 나와서 요것도 포인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라도 나는 이 키미가 좋아하는 그 후드 싫어 하시면 그냥 과감하게 떼어버리시면 돼요. 그럼 깔끔한 더블 브레스 느낌의 코트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꼭 제 말 안 들으셔도 돼요. 패션은 개인 취향. 스토커즈. 자, 다음 제품은 707 브랜드 제품인데요. 제품의 이름은 헤링본 밀리터리 코트예요. 일단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헤링본 원단감이 촥.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헤링본 원단감을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헤링본이라는 원단 자체가 굉장히 고급지고 분해나는 원단이라는 걸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울 90% 폴리아미드 10%인 원단감인데요. 이 제품은 이 헤링본 느낌을 내시기 위해서 사장님께서 직접 직조에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잘하셨어요, 사장님. 제품의 터치감 자체는 직조 느낌이 확실히 느껴지는 첫 번째 엘무드 제품 터치감과 비슷했는데요. 그래서 탄탄함은 살아있지만 뭔가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느낌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은 사실 샘플 제품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신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보다 어둡기가 한 톤 살짝 좀 더 어두워지고요. 여기 양쪽 플랫 포켓 높이가 2cm 정도 좀 더 큼직해졌다고 합니다. 사장님 눈에 얘가 너무 옹졸해 보였대요. 게다가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들 중에서 가장 긴 기장감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깨비 핏! 이렇게까지 긴 코트를 부담스러워하실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진짜 남성분께서 긴 기장감, 진짜 막 거의 발목까지 오는 기장감에 코트를 이렇게 펄럭이고 좀 막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난 반할 것 같아. 이 제품 또한 뒤편을 보시면 활동성 좋으라고 중앙에 벤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헤링본 원단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캐주얼하게 연출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슬랙스에다가 까만 목 폴라 딱 입고 코트로 포인트를 팍 주는 그런 그 룩 있잖아요. 나의 도깨비가 되어주세요. 스토커즈. 자, 다음 제품은 아티팩트 제품인데요. 원단감은 울 100%라고 해서 좀 걱정을 하기는 했어요. 이거 거칠면 어떠지 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이었습니다. 표면의 털의 기장이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들 중 가장 길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털이 막 찰랑찰랑 거리는 길이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제품은 발막한 코트의 특징인 나그랑 어깨선과 넉넉한 팔통 그리고 플레어 처리된 밑단까지 제 기준 진짜 완벽한 발막한 코트였는데요. 발막한 코트 자체가 제게는 귀여운 이미지, 조금 더 부드럽고 캐주얼한 느낌을 많이 주는 코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의 포인트는 요 귀여운 카라를 이렇게 탁 세워서 깃을 이렇게 팍 세우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슴팍에 이제 버튼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목 처리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귀여웠던 발막한 코트가 이 컨버터블 카라 때문에 조금 불에 나는 코트로 변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양쪽으로 벤츠가 들어갔는데 이 벤츠 깊이를 조절할 수 있게 버튼 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밑단이 좀 넓어지는 플레어 형식의 발막한 코트는 너무 긴 기장감보다는 지금 이 기장 조금은 짤막할 수도 있는 기장이 전 개인적으로 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트를 겨울철 아메카즈를 입으시거나 캐주얼한 룩을 좀 더 지향하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추천드리는 이 색상이 굉장히 부티가 나요, 여러분. Stalkers. 자, 다음은 림드 워드롭 제품인데요. 제품명은 아빈 울 후디드 코트입니다. 울 97% 폴리우레탄 3%인데요. 이 제품은 이중직 원단을 사용했지만 일부러 경량 이중직을 선택해서 부드러움과 찰랑거림을 매력적으로 연출해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돌먼 패턴 기법을 사용한 제품인데요. 돌먼 패턴의 특징은 이 통이랑 소매 부분을 패턴 뜨는 게 굉장히 어려운 패턴 기법이긴 합니다. 근데 제 기준 굉장히 이쁘게 패턴을 떠주셨고 요게 또 좋은 점이 체형 커버, 다양한 체형이 커버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눈에는 굉장히 되게 허접해 보일 수 있는 코트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봉제에 신경을 많이 쓴 코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들 생각하시는 코트들은 원단을 이제 만들고 안에 안감으로 숨겨서 시접 부분들이 숨겨지는데요. 요 제품은 시접 부분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안감을 반만 대줬습니다. 만약에 요 제품 구매를 고민을 하시고 있는데 사이즈 선택에서 고민이시라면요. 돌먼 패턴 특징 때문에 사이즈 폭이나 통 자체는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으로 사이즈를 고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트를 진짜 감성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품은 후드나 원단감, 컬러감 때문에 유니크하면서도 미니멀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분들께만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 취향이 좀 반영되기는 했지만 올 겨울 코트 하나 장만하실 거라면 여기에서 골라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취향 반영 컨텐츠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오늘 소개한 제품들 중 마마가리 코트, 품절 대란의 그 아이템을 48 사이즈로 이벤트를 걸어볼까 합니다. 한 분께요, 한 분께.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추운 겨울 데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